네, 보신 대로 입양 지원금만 받고 동물을 돌보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. 그럼 실제 이 동물들이 다시 어디로 보내졌을까요? 취재 결과 이 중 일부는 입양 지원금만 지급받은 뒤 입양 단체로 동물을 떠넘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동물들을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해주는 국내 한 단체입니다.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입양됐던 동물들 중 일부가 이 단체로 넘겨진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. 모두 청주시가 입양자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개체들이었습니다. 지급 근거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의 용도입니다. 그러나 이 단체에 동물들이 들어올 당시 해당 동물들은 전혀 예방접종이나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고양이들 치료비 제가 다 됐어요. 제가 다 지불했어요. 그건 동물병원에 원장님한테 확인해도 돼요. 제가 다 했어요. 실제 입양자가 지원금 목적과 달리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.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입양지원금 제도가 시작된 첫 해 2,400만 원이던 예산은 3년 만에 1억 원 넘게 확대 편성됐고 이들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습니다. 수치상으로는 입양이 활성화되며 지원금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수급을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. CJB 이태현입니다.